연속 두 번이나 최정상을 맛봤던 디펜딩 챔피언 OK저축은행. 하지만 그 두 번의 영광 후에는 계속된 추락뿐이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방졌어요. 좀 느슨했다 할까요? 달라진 OK저축은행의 우승 흥행 포인트를 살펴본다. 지난 5월 7일 이탈리아에서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국내 배구 팬들에게도 익숙한 아가메즈, 바로티도 참여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김세진 감독은 쿠바 출신의 요스바니 에르난데스를 선택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를 뽑은 이유는 뭘까? 어쨌든 빠른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인데다가 선수는 에르난데스 선수는 레프트 라이트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뽑았습니다. 지난 8월 19일 OK저축은행 제주도 전지 훈련장을 찾았다.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뭉친 선수들. 조금씩 호흡을 맞춰가는 지금 김세진 감독은 요스바니 에르난데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뭐 현재로 왔을 때는 검증이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파워풀한 모습하고 그리고 역대 지금 대한민국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들 중에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착해요. 1100고지 마라톤 코스, 그 죽음의 코스를 하나가 되겠다는 목표로 요스바니 에르난데스를 포함한 선수들 모두 끝까지 완주해냈다. 하지만 sistema es fuerte. Es muy fuerte. Pero para mí está bien porque si fuerte entrenamiento, después vas a jugar muy fuerte. 성실함에 차분한 인성, 그리고 실력까지 갖춘 그를 제2의 시몬이라 부르는 이유다. 열정이 엄청 넘쳐서 무조건 다 자기 달라고. 김내역으로 막 그러고 계속 때려요. 윤병이 너무 지금 분위기를 잘 끌어올려갖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병이 또 대화를 해요. 우리 팀이 이랬으면 어떻겠냐. 뭐 이런 부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용병이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용병이 훈련 제일 열심히 해요. FA 자격임에도 다시 한번 OK저축은행 유니폼을 입은 송명근과 이민규. 일단 이 팀에 제가 프로 올 때 처음으로 저를 뽑아준 팀이었고 그리고 팀에서의 또 짜릿한 우승의 맛을 또 봤었고 그리고 제가 좀 몸이 안 좋고 힘들 때 그래도 믿고 운동을 시켜준 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어느 정도 몸을 더 잘 만들어서 팀을 위해 조금 헌신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 정리도 안 되고 근데 일단은 저희 김세진 감독님께서 정말 많이 적극적으로 같이 다시 하고 싶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배구에서 너가 빠지면 자기 구상이 잘 안 된다고 OK저축은행 간판 스타 김요한과 차지환의 환상의 조합도 OK를 기대하게 만든다. 작년에 처음 OK 왔을 때 스윙 자체가 아예 안 됐었어요. 그래서 뭐 공격을 그냥 개인 공격을 이렇게 연습 공격을 하는데도 그것도 힘들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많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되게 안 좋아서 제가 아무래도 조금 새 가슴이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좀 대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연습 게임이나 이런 걸 하면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저답지 않은 뭐 그런 플레이를 한다던가 말도 안 되는 범실을 한다던가 그런 게 좀 많은데 요새 많이 아파 몸이 많이 아프셔서 어제도 천백고시 뛰다가 누워 계시던데 몸관리 조금 더 잘 하셔서 같은 팀에서 조금 더 오래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왕좌를 다시 차지하기 위해 새롭게 거듭나는 구단 OK저축은행. 올 시즌 그들은 다시 한번 승리의 우승컵을 차지할 수 있을까?